지금 두 분이 나이 차이가 4살인가요? 네. 네, 4살 차이. 뭐 이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 전혀. 근데 이제 정민이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남동생이 없, 동생이 없거든요. 네. 근데 정말 남동생처럼. 그렇게만 느껴져요? 그렇게 지내왔으니까 남동생 같은 느낌. 네. 손을 한번 잡아봐요. 찌릿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저희 손 자주 좀. 어깨 동무를 해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네. 어머머. 서로가 서로에게 뺨을 서로 대봐요. 손을. 그럼 입을 대봐요. 진짜 없어? 아니 네. 서로 좀 그 영화 안에서도 뭐 좀 내용이 서로 좋아하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전혀 예,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뭐 진짜. 서로 없고 서로 연애 얘기의 네.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오히려 공유하는구나.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서로 친하다면 서로의 이상형도 다 알아요? 아 저는 알아요. 아 류현정 씨 네. 이상형을 누나는 연기자라는 사람. 하지마. 하지마. 그래. 하지마. 하지마. 그럼 박정민. 그러면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다 연기자야. 하지마. 박정민. 집어봅시다. 연기 좀 하는. 아니. 아, 너무 많으니까. 연기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네. 연기자가 아닌데. 연기자가 아닌데 아니 자기 일을 잘 하는 사람. 아유. 유영경 씨가 봤을 때 박정민 씨의 이상형은 몸매 좋은 남자. 상남자. 상남자네. 아 웃긴다. 야. 아 저는 이렇게 첫인상에 확 가는 그러니까 스타일이어서 소독시켜야 돼. 네. 정말. 아 또 혹시 또 우리 박정민 씨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처음 본 여잔가요? 네 그렇죠. 현혹되는. 네. 그러니까 정민이가 저랑 별로 그렇게 조금 이제 친해지는 단계에서 네.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그랬는데 너무 슬퍼서 전화를 한 거예요. 어허. 나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사랑한다고 울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떠나 헤어지고 나서 야 이게 이런 걸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구나. 그 아이는 너무 순정 그러니까 완전 순정남인 거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네. 정민아! 정민아! 그가 나 너무 못해 그럴 수가 있어. 그래 막 전화가 온 거야. 정민이가 답변은 아니, 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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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전 헤어지라 그랬거든. 아 그 전부터. 네. 그쵸.